목사님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사모님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잡으러 오셨다고요. 카메라 출동 고발하기 위해 일주일 잠입 취재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간 순간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가. 그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 이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또 온누리교회가 또 이게 그때 방언 기도가 또 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에 올라와서 그냥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겠어요? 이상하죠. 야, 이거 전부 진짜 이게 이단 집단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분류를 하기를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건 중증 환자들이고 단 밑은 경증 환자들이고 이제 저기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했죠. 구출 가능자. 제가. 제 아내가 구출 가능자에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구출해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입 취재를 한답시고 나흘째 취재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냥 나흘 갑자기 동안. 찬양 듣는데 은혜가 눈물이 나고 그냥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정말 뭐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서 회심하시고 술, 골프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뭐 그거를 다, 다 버리셨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땠어요? 반응이? 주위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러죠. 돌았다고요? 예, 저 사람이 광신도다. 이제 교회를 나가더니 저렇게 미쳤다. 한순간에 저런 걸 다 끊었으니 뭐 암이 걸렸다 아니다 뭐 아내가 암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헛소문이 너무 나더라고요. 변했다. 회심이란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의 길을 돌이킬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인생길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게 제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건 제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서 대차대조표를 내놓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제가 이걸 하겠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뭐 이때까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참 눈물이 나고 내가 이제 돌이켜본 즉슨 아 첫째는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왔구나.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짐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참 그 호르몬이 모시고 평생 장남으로서 내 혼자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비롯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이게 바른 길이 아니고 돌이켜야 할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돌아가신 하용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신학교를 좀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 내가 당신 신학하기를 5년간 기도했는데 신학을 하려면 서울에서 이렇게 야간에 하지 말고 좀 미국 가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신학을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분이 뭐 정확히 제 영적 상태를 알고 또 환경을 안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사회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가봐야 밤에 대충 신학교 댕기는 척 해가지고 학이나 따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저도 또 야곱 같은 구석이 많으니까 미국을 갔더니 정말 거기가 광야인 거죠. 그래서 광야로 밀어낸 거예요. 광야로 가야 다 내려놓지 광야에 안 가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계산적이고 야가 빠졌는지 이렇게 광야라는 곳에 딱 던져지지 않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철저히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미국 신학교라는 게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거 냉정하게 학점 받아야 되는 거죠. 단 하나 봐주는 게 없어요, 좀. 그리고 또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보스턴에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역, 교회 사역하고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 잤어요. 그래서 뭐 잠을 안 자려고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한 2년 반, 3년 지나니까 이제 심장이 탈이 나서 심장 수술을 2번 하고 또 이제 뭐 예, 입이 또 돌아가서 입이 좌로 우로 한 번씩 돌아가서 이렇게 균형이 잡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구원하사 아, 그게 2번이나 왔어요. 한쪽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왔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설교도 못했겠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네요. 오른쪽에 한 번씩 왔으니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가운데로 왔 가운데로 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이 입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이 입을 깨끗하게 만드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